다 풀어보셨습니까? 오늘 1번 문제는 중요도가 낮으니까 이런 거는 틀렸다 해서 따로 기본서를 보실 필요 없이요. 설명을 들을 때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7번, 8번, 9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특성의 파생현상에 대해서는 따로 시간을 내서 공부할 필요가 없이 그 문제풀이 설명 들을 때만 공부하시면 돼요. 1번부터 보시겠습니다. 근데 이제 2, 3, 4, 5, 6은 아니죠. 2, 3, 4, 5, 6은 이거는 틀리면은 따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모든 문제를 맞출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1번에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에 부동산학은 부동산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을 연구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법적, 경제적, 기술적 각각의 측면에서만 접근을 시도하는 사회과학이다. 이게 틀렸어요. 각각의 측면에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요.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돼요. 부동산이 있으면은 이 부동산을 연구하는 학문은 사법학도 있고 공법학도 있고요. 경제학도 있고요. 경영학도 있고요. 토목학도 있고 건축학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학문들이 있죠. 이런 여러 가지 학문에서 이 부동산을 연구합니다. 이거는 부동산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생기기 전에도 다 연구했겠죠. 다 연구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구하는 것을 분산식 접근 방법이라고 그래요. 이 접근 방법은 이제 연구 방법이란 뜻이에요. 이때는 부동산학이라는 학문이 있어요, 없어요? 이때는 부동산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없어요. 각각의 학문만 있을 뿐이죠. 근데 경영, 경제 비슷한 영역들끼리 묶어요, 이렇게. 이렇게 묶으면 이거는 법적 측면이 되는 거고요. 이거는 경제적 측면이 되는 거고요. 이거는 기술적 측면이 돼요. 자, 이런 특정 측면이라고 해요. 이걸 특정 측면. 특정 측면의 입장에서만 보는 거를 중점식 접근 방법이라고 해요. 중점식. 아직까지 부동산학은 아니에요. 부동산학에서는 이걸 다 살펴보는 거예요. 이거를 종합식 접근 방법 이렇게 부동산학이 독자적인 학문이 되려면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학에서는 종합식 접근 방법을 택한다 이렇게. 그래서 1번 틀린 거고요. 2번은 자연과학이 아니고 사회과학이고요. 부동산 활동 및 현상과 관련된 사회 현상을 탐구하는 사회과학입니다. 그리고 3번은 순수과학이 아니라 응용과학이고요. 4번이 옳은 거죠. 민간에서는 효율성만 봅니다. 형평성은 따지지 않습니다. 근데 정부는 효율성과 형평성의 조화를 따집니다. 다음에 5번은 마찬가지 응용과학이고 기술적인 측면도 고려하죠. 그래서 틀렸고요. 다음에 2번은 자, 1번에 협의부동산과 의제부동산을 합치면은 광해부동산이고, 그래서 틀렸고요. 다음에 2번에 민법상 부동산이란 토지와 정착물만 말하죠. 그래서 틀렸고요. 다음에 3번에 자동차, 선박, 항공기, 공장, 건설기 등은 협의의 부동산에 속하는 게 아니죠. 광해 부동산에 속합니다. 준부동산으로서 광해 부동산에 속하고요. 다음에 4번은 자산 생산이익은 경제적 개념이죠. 그다음에 5번에 명인 방법에 의한 수목은 토지와는 별개로 독립된 거래에 진행된다. 이건 맞죠. 다음에 3번은 부동산은 동산 내 공시 방법이 등기 맞고요. 공장 재단이나 광업 재단은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하고요. 영미 부동산학에서 임차인 정착물은 우리 민법상 동산이다. 맞아요. 임차인이 있어도 꼭지 붙여놓으면 그건 동산인가요? 임차인이 살다가 수도꼭지가 고장이 나가지고 고장난 수도꼭지 떼내고 거기에다가 새 수도꼭지를 설치를 하면은 이사 갈 때 원래 고장났던 거 다시 붙여놓고 새로 붙인 거 떼가는 거요? 아니죠. 영미 부동산학에서의 테넌트 픽스처라고 하는 거는
우리 민법상 동산이 될 수도 있고 부동산이 될 수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하고 안 맞다 그랬죠. 우리하고 안 맞기 때문에 함부로 출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걔네들은 뭐라고 보는 거예요? 걔네들은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봐요. 제거할 수 있다. 제거할 수 있다. 임차인이 설치한 건 제거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게 우리하고는 아예 관점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틀렸다고 이게. 우리 민법상으로는 안 된다고 이게. 걔네들은 제거할 수 있다고 해도 우리 민법상으로는 동산이 아니라 부동산인 경우도 있다고요. 근데 우리 민법상이라 그랬잖아 밑에 줄에. 우리 민법상 동산이다. 우리 민법상으로는 동산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체계가 다르다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튼 같은 거는 설치했다가 임차인들이 이사 갈 때 떼갈 수 있잖아요. 그건 동료는 동산이에요. 근데 수도꼭지 같은 거 붙여놔버리면은 그거는 부합이 돼버리죠. 우리 민법상 부합돼버리면은 우리 민법상으로는 부동산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다음에 4번, 5번 요거는 됐고요. 다음에 4번은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서 공법상 사법상 제약을 받는 토지는 저지죠. 저지. 다음에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 단위는 필지고요. 건필 용적률 등의 규제로 인하여 동일한 필지 내에 남겨둔 토지를 공지라고 하고요. 분계를 막기 위해 경사를 이루어 놓은 토지와 같이 법으로만 소유할 뿐 활용 실익이 없는 토지를 법지역에 맞죠. 다음에 주상공 상호간의 용도가 전환되고 있는 토지를 이행지. 주상공 상호간의 용도가 전환된 토지는요. 전환된 토지는 이행지도 아니고 후부지도 아니고 그 뭐 주거지나 상업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 밴드에 누가 질문을 하셨어요. 전환된 하면은 그거는 이미 전환이 된 것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후보지나 이행지는 전환 중인 토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어렵게 질문할 수가 없어요. 그냥 단어 뜻을 질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말장난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속지 마시라고요. 다음에 5번은 지목에 따른 분류는 국어죠. 다음에 6번은 토지 용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건부지는 건물이 들어서 있는 부지로서 나지입의 최유형이 제약을 받죠. 감정평가 시 나지 가격을 하한선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상한선으로 해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후보지란 택농임 상호간의 용도가 전환되고 있는 토지 맞죠.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 전환 후 용도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그 다음에 공한지는 투기 목적으로 장기간 방치하는 땅 맞고요. 그 다음에 맹지는 타인의 토지로 써있어 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지 않은 토지 맞고요. 보락지란 집안이 절토되어 무너져 내린 토지로서 전답 등이 하천으로 변한 토지 또는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 이렇게 해도 된다 그랬죠.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 다음에 7번은 부동산의 특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은 부동성은 부동산과 동산의 구별 근거가 되며 부동산 활동을 국제화하는 동시에 부동산 시장을 하위 또는 부분적 시장으로 만든다 맞죠. 부동성의 국지라든가 부분시장 이런 말이 단골 손님이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의 특성은 부동산 자체의 특성인 자연적 특성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인문적 특성을 구분할 수 있고 자연적 특성은 선천불변 고정적이고 인문적 특성은 후천가변적이죠. 그 다음에 3번의 용도 다양성이란 토지가 여러 용도로 이용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최유효 이용 원칙에 반대한 근거가 된다 맞죠. 근데 최유효 이용은 용도 다양성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지만 어디에서도 등장할 수 있다고요? 부증성에서도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 부증성은 희소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부동산 특성입니다. 그죠? 물리적으로 양을 증가시킬 수 없다. 이거는 희소하다. 이거와 연결해요. 희소한 자원이다. 이 말은 토지는 희소한 자원이기 때문에 효율적 이용을 할 필요가 있죠. 그 최유효 이용에는 효율적 이용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증성이 최유효 이용과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병합분할 가능성은 기여의 원칙과 관련이 깊다. 맞나요? 이런 그림 그려드렸었나요? 이거 그렸었죠? 요거 앞토지는 분할이 되고 뒤토지에는 병합이 되죠. 근데 요 가격을
요 가치 요 부분의 가치는 시장 가치가 아니라 시장 가치 외의 가치가 돼요. 시장 가치보다는 훨씬 높겠죠. 그걸 무슨 가격이라고 그랬어요? 갑자기 예 잘 나오다가 한정 가격 그랬죠. 이건 제한된 당사자 사이에서만 합리성이 인정돼요. 이 두 사람 사이에서만 합리성이 인정되는 가격이죠. 이 가격을 판정할 때는 이 토지가 이 뒤 토지 가치 상승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봐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무슨 원칙을 따져봐야 된다 그랬어요. 기여의 원칙 따져봐야 된다 그랬죠. 네, 그리고 이때 무슨 평가라 그랬어요. 조건부 평가 현황 평가에서 지금 조건부 평가 현황 평가 그러는데 부분 평가가 안 되죠. 조건부 평가죠. 조건부 평가 1구부 할 때는 일괄 평가 구분 평가 부분 평가 할 때는 구분이에요 부분이에요 부분 평가는 부분만 평가 부분만 요 부분만 하는 거죠. 얘를 안 하는 거잖아요. 구분 평가는 이쪽 저쪽을 다 하는 거라고요. 됐어요? 네. 이때는 부분 평가예요. 부분 평가. 이게 어렵긴 어렵나 봐요. 자꾸 하는데도 숙지가 안 되는 거 보니까 이 부분이 감정 평가론이 어려운 파트이긴 하네요. 보니까 물론 저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이게 용어가 낯설죠. 자꾸 이게 익숙지가 않아서 몇 번 했는 것 같은데도 잘 접수가 안 되는 거 보니까. 다음에 여기 이제 병합분할 가능성 나오잖아요. 관련되는 부동산 특성.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된다. 뭐 이렇게 연결. 그죠? 이렇게 연결돼요. 다음에 개별성은 부동산 현상을 동질화하는 게 아니죠. 이제 5번이 틀렸어요. 다음에 부동산의 특성과 현상을 연결한 것이다. 틀린 것은 1번 부동성 외부 효과가 발생하여 입지 선정의 중요성이 되어야 된다. 맞죠? 이 외부 효과는 부동성에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인접성에도 등장한다는 것도 주의를 해야 되고요. 다음에 부중성 모든 부동산 문제의 근원이며 토지 공개념 도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토지 공개념이 부중성의 또 단골선임이죠. 이게 토지가 희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는 얘기예요. 토지가 희소하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유재산제를 허용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인을 못한단 말이에요. 사유재산제를 부인을 못하는데 양은 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공적인 제약을 많이 가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 희소한 자원을 함께 이용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를 하자는 거예요. 제한을 가해서. 그래서 토지 공개념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다음에 3번에 개별성 감정평가 시 토지 가격이 아닌 토지 가치로 평가해야 하는 이론적 근거로 제시되기도 한다. 맞아요? 그러면 영속성 토지의 재생산 이론이 적용되기 곤란하며 누대의 토지관을 형성시킨다. 맞아요? 이거 틀렸나요? 그러면 일단 5번 보고요. 인접성 소유와 관련해서 경계 문제가 발생하며 토지의 협동적 이용을 필연화시킨다. 맞죠? 8번이 4번이라고 생각하시는가요, 다들? 예? 3번이 정답인가요? 누대가 자손 대대로 이런 말이에요. 누계 하잖아요. 감가 누계에 가잖아요. 감가 누계 할 때 누자가 쌓아서 더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손 대대로 누대가 그런 얘기예요. 4번 맞는 말 같아요. 예. 뭔 소린지 그러면은 모르는 것만 찾아야 되네. 다 맞네 그러면. 이럴 때는 확실하게 맞는 거를 적용해야 돼요. 그럼 자, 확실하게 맞는 거. 1번, 2번 제가 하고 5번 제가 하고 3번, 4번 중에 찍어야 되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답은 3번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근거로 3번이 맞다고 했어요? 궁금해. 제가 듣고 싶어. 지금 거기 3번 지문에서의 키포인트는 뭐예요? 가격이냐? 이거잖아요.
지금 이거 가격하고 가치를 놓고 보는 거라고요. 가격 가치 구별 이거 좀 해두시라 그랬는데 원래는 중요도가 좀 낮아요.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네, 근데 가치라는 말을 쓸 때마다 제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값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죠. 특히 부동산 쪽에서는 제가 사과 하나의 가치를 얘기할 때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 가치, 현재값 이렇게 얘기하나요? 사과 같은 거 그렇게 얘기 안 한다 그랬죠. 사과 같은 건 그냥 먹어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이 물건은 장래 기대되는 편익이라는 걸 예상하기가 어렵잖아요. 단용재라고 해요. 단용재. 한번 써버리고 많은 물건은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값 이렇게 얘기 안 한다고요. 어떤 물건에 대해서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값 이렇게 한다고요. 효용의 지속기간이 긴 물건, 긴 게 뭐하고 있냐, 긴 게. 긴 거는 영속성하고 관계죠, 영속성. 길다 그러면 영속성 가야죠. 가격이 아닌 가치로 평가하는 거는 영속성과 관련된 영속성. 그래서 따로 공부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공부하지 마. 이거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부동산 특성 파생 현상은 그냥 들을 때만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세요. 대신 이거를 머릿속에 들어올라간 걸 그냥 튕겨나가도록 그냥 거부하지는 말고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는 하고 지나가시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걸리는 게 있고 그냥 튕겨나가면 할 수 없고 이런 거예요. 다음에 9번은 부동산 특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부증성으로 인해 토지 이용이 점차 초반화한다. 집약이죠. 이거 단골 손님이고요. 부증성의 집약화. 인접성으로 인해 개발이 사회현수 근거가 된다. 맞나요? 개발이 사회현수. 여기를 개발하면은 땅값이 올라가겠죠. 여기만 올라갈까요? 주변 지역도 올라가죠. 여기는 문제가 별로 안 돼요. 왜냐하면 보상금 줄 때 개발 이익을 배제하고 보상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는 이쪽 지역이에요. 이쪽 지역. 인접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사인 간 거래를 할 때 이미 땅값이 올라간 채로 거래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쪽에 발생한 개발 이익을 어떻게 환수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인접성 관계 있어요. 그렇죠? 옆에도 개발 이익이 발생하니까. 옆에도 개발 이익이 발생하니까. 예,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문제를 틀렸다는 얘기는 그 안에 최소한 지문 두 개를 모른다는 얘기죠. 이걸 몰랐고 그러면 다른 거 한 개를 또 몰랐다는 얘기죠. 뭘 몰랐다는 얘기예요? 소득이득, 자본이득을 모른다는 뜻이에요. 이러면 소득이득이 뭐예요? 소득이득 뭐예요? 예? 매년 발생을 매년 발생하는 임대료 수입이죠. 이건 연간 단위로 계산하죠. 이거는 시세 차익이죠. 매년 발생 이 소리는 한 해밖에 발생하는 게 아니란 얘기잖아요. 뭔 소리야 그게 또. 효용의 지속기간이 기니까 하는 거지. 기니까. 됐습니까? 이게 단골손님이에요. 영속성에서. 그러니까 영속성에서 이거 단골손님이고. 그리고 아까 재생산이론을 적용할 수 없다. 재생산이란 단어가 뭐예요? 다시 생산하는 거죠. 왜 다시 생산할까? 왜 다시 생산할까? 그 전에 물건이 소모돼서 없어졌으니까 다시 생산하는 거잖아요. 근데 토지는 소모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재생산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영속성에서 단골손 또 있어요. 여러분들 임대차 들어보셨어요? 민법에서. 소비대차 들어보셨어요? 임대차는 뭐고 소비대차는 뭐예요? 말씀드렸나요, 지난번에? 쌀, 금전 소비대차죠. 여러분들 돈 100만 원 빌리면은 그 100만 원 딱 받자마자
그 1년 남발을 다 적어놨다가, 1년 남발 있죠, 돈에. 다 적어놨다가, 나중에 갚을 때는 그거 찾아가지고, 다시 그대로 돌려줘요. 똑같은 걸로 안 돌려주죠. 동종, 동질의 다른 걸로 갚아도 되죠. 이건 소비대차예요, 소비대차. 동종, 동질의 다른 물건으로 갚아도 되는 게 소비대차예요. 그래서 금전 소비대차라고 하는 이유가, 그 똑같은 돈이 아니에요. 내가 받았을 때 그 돈은 벌써 어디론가 흩어져서 사라지고 다른 100만 원을 갖다 주는 거예요. 가액만 같으면 되는 거죠. 만 원짜리로 갖다 주든 5천 원짜리로 100만 원 갖다 주든 갖다만 주면 되잖아요. 근데 임대차는 빌렸던 물건으로 돌려주죠. 빌렸던 물건으로 돌려준다는 얘기는 한번 써서 이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한번 써서 사라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효용 지속 기간이 길다. 이게 뭐예요, 이게? 영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재화의 성격에 따라 법에서도 그렇게 달리 취급하는 거라고요. 재화의 성격에 따라. 됐어요? 그래서 4번 틀렸고요. 다음에 5번은 토지는 용도가 다양하므로 경제적 공급 가능하죠. 다음에 10번은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요거는 2번에 한계 심도는 지하 공간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죠? 10분, 이,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 보시고요. 자, 이제 탄력성 계속, 탄력성을 계속하겠습니다. 어떻게 돼요? 다 풀고 맞춰보셨어요? 10타수 몇 안타? 10타수 몇 안타? 8? 오, 훌륭. 10타수 8안타는 훌륭. 갑자기 여기서 얘기를 안 해요. 저쪽에 10타수 7안타. 아직은 네 문제에서 다섯 문제만 맞춰도 충분해요. 아직은. 아직은 이제 기초 단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사실은 제 욕심 같아서는 한 다섯 개는 맞춰야 돼요. 왜냐하면 2, 3, 4, 5, 6번까지가 쉬운 거잖아요. 2, 3, 4, 5, 6번은 맞춰야 되니까 제 욕심 같아서는 다섯 개. 왜냐? 거기서 다 못 맞추더라도 나머지에서 찍어도 하나 정도는 나와야 되거든. 그죠? 다섯 문제 중에 네 문제 맞추고 나머지에서 찍어서 하나 맞추면은 다섯 개 정도는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2, 3, 4, 5, 6에서 틀린 개수가 많다는 분들은, 많은 분들은 그 부분을 더 주의를 하셔야 돼요. 자, 이제 탄력성, 아이고, 이거 다 지워버렸네, 내가. 탄력성의 이제 응용이죠, 응용. 탄력성 응용에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여기서는 뒤에 가면 더 있고요. 여기서는 탄력성과 그래프, 이건 이제 가격 탄력성을 말해요. 가격 탄력성과 그래프. 여기서 이제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은 아까 그 정도로 끝나는 거예요. 자, 정상제, 열등제, 대체제, 보완제 이런 정도로 끝나고요. 가격 탄력성과 그래프, 또 탄력성과 판매 수입 또는 총 수입 또는 뭐 임대료 수입 이렇게도 얘기해요. 먼저 이제 탄력성과 그래프를 보면은 탄력성은 수량 변화의 크기라고 했죠. 그 수량 변화의 크기라는 걸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숫자로 나타냈을 때는 그 탄력성이라는 숫자의 배수만큼 수량이 변한다. 이렇게 퍼센트로 나타낸. 그죠? 그걸 생각해야 되고 그래프로 나타낼 때는 수량이 좌우로 나타나죠. 가격이죠. 그러니까 이 숫자로든 그래프로든 머릿속에는 수량 변화의 크기를 생각하면서 숫자로 나오면은 아, 그 배수만큼 수량이 변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프로 나타내면은 수량 변화는 좌우로 나타나죠. 그래서 가파르기가 다른 두 개의 그래프가 있다면 좌우로 변하는 게 누가 폭이 더 커요? 완만한 게 좌우로 변하는 게 더 크죠. 그러니까 얘가 더 탄력적이고 얘가 더 비탄력적이라는 것을 생각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일관되게 공부할 수 있다고요. 수량 변화의 크기라고 해야. 얘는 수량이 더 많이 변하잖아요.
얘는 수량 변화가 적잖아요. 더 비탄력적, 더 탄력적 이렇게 된다고요. 뭐에 대해서? 가격 변화에 대해서. 가격이 여기서 이렇게 변할 때 A나 B 이렇게 가격이 변할 때 둘 다 똑같이 가격 하라겠죠. 근데 A를 따라서는 수량이 요 수량에서 이렇게 늘어났잖아요. 근데 B를 따라서는 요 수량에서 이렇게 늘어났잖아요. 만만하니까 수량 변화가 더 크죠? 그렇게. 얼마나 쉬워요, 그냥 수량 변화 크기. 근데 더 완만하면 완만할수록 수량 변화가 더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수평이 되어버리면 완전 탄력적이라고 얘기한다고요. 무한대로 변해, 무한대로. 수량이 무한대로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직이면은 완전 비탄력적, 이렇게 해요. 수량 변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수량 변화가. 됐나요? 이게 수량 변화가 전혀 없다는 거는 탄력성이 0이라는 얘기예요. 곱하기 0. 예, 저 수량이 전혀 변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수직일 때는, 저 수평일 때는 무한대,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이게 가파르면 가파를수록 비탄력적이고 완만하면 완만할수록 탄력적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표현을 세 가지를 다 기억해야 돼요. 숫자로는 0, 무한대고요. 여기는 완전 비탄력적이고 여기는 완전 탄력적이고 여기는 수직이고 여기는 수평이고, 이걸 동시에 기억해, 동시에. 그래야 이제 어떤 형태로 표현이 나오더라도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공급곡선도 마찬가지. 공급곡선도 수평이면 완전 탄력, 수직이면 완전 비탄력. 왜냐하면 공급곡선도 이쪽이 수량이거든요. 여기 가격이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이게 가파를수록 뭐고요? 비탄력, 완만할수록 탄력.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쪽으로 와서 비탄력. 됐죠? 자, 여기서 탄력성과 그래프가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아까 이미 나온 것도 있어요. 어느 하나가 수평이면 다른 하나가 아무리 이동하더라도 뭐의 변화가 없어요? 균형 가격의 변화가 없죠. 어느 하나가 수직이면 다른 하나가 아무리 변하더라도 거래량의 변화가 없습니다. 자, 요거 아직 안 끝났어요. 자, 여기 이제 제일 이제 넘어와야 될 관문이 이제. 아, 요거 그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되니까 문제에서 어떤 표현이 나왔을 때 어떻게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지 이제 이걸 잘 봐야 돼요.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또는 수요가 비탄력적일수록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러면은 그래프를 두 개를 그려야 돼요. 왜냐하면은 비교를 해야 되니까. 더 비탄력적인 경우와 더 탄력적인 경우 두 가지를 비교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누울수록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탄력적일수록 이런 표현이 나오든 비탄력적일수록 이런 표현이 나오든 그래프는 몇 개 그려야 돼요? 두 개를 그려야 돼요. 그래 놓고 공급이 증가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공급이 증가할 때. 자, 그럼 공급 곡선도 몇 개 그려야 될까요? 두 개 그려야 돼요. 원래 위치와 증가한 위치 이렇게 비교를 해야 돼요. 그럼 비교를 하려면 출발점이 어때야 돼요? 비교를 하려면 출발점은 같아야 돼요. 이 도착점이 다른 걸 비교하려면은. 그러면 공급 곡선이 처음에 끄는 어떤 점을 지나도록 그려야 돼요? 요 점을 지나도록 이렇게 그려야 돼요. 균형점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교차점이죠. 얘는 수요곡선 두 개 하는 건 균형점이 아니죠. 교차점을 지나도록 이렇게 그려야 돼요. 출발점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공급이 증가한 후에 그래프를 한 개 더 그려서야, 그래서 이렇게 될수록 이 말이죠.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공급이 증가할 때 요 점과 요 점을 비교하라는 얘기예요. 맞아요. 공급이 증가하면은 아까 거래량이 증가한다 그랬죠. A도 거래량 증가하고요. B도 거래량 증가하죠. 근데 누가 더 많이 증가해요? B가 더 많이 증가하죠. 다음에
아까 균형이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하락한다 그랬죠. A도 가격 하락하죠. B도 가격 하락하죠. 근데 누가 더 많이 하락해요? A가 더 많이 하락해요. 가격은 A가 더 많이 하락하고요. 균형량은 B가 더 많이 증가하죠. 그건 왜 그럴까요? 이쪽을 수량으로 놓고 이쪽을 가격으로 놓기 때문에요. 가파를수록은 가격 변화가 더 크고요. 상하니까. 완만할수록은 예, 수량 변화가 더 커요. 균형량 변화가 더 커요. 그러니까 탄력적일수록은 완만할수록이잖아요. 그럴 때는 균형량이 더 변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서 균형 가격은 덜 변하는 거죠. 그래서 탄력적일수록 이 말이에요. 탄력적일수록. 근데 이거는 수요가 탄력적인 경우뿐만이 아니에요. 공급도 마찬가지 탄력적일수록 수요가 증가할 때 탄력적일수록 이렇게 될수록 이 말이에요. 이렇게 변하는 거 이렇게 변하는 거 탄력적일수록 양이 더 많이 변하죠. 네.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더 많이 변하죠. 그죠? 그래서 탄력적 수요든 공급이든 이 말이에요. 탄력적일수록 완만할수록이잖아요. 네, 균형량은 더 변화해 더 맞죠? 네, 균형 가격은 덜 변하는 거예요. 덜 완만할수록 가격은 덜 변하고 이 양은 더 변하고 그럼 가파를수록 비탄력적일수록은 균형량은 네, 균형량은 덜 변하고 균형 가격은 더 변하죠. 비탄력적일수록 더 변하죠. 그러니까 더덜덜더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프를 그래야 머릿속으로 생각해야 돼요. 이거 이제 외우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외우라고 하는 건 아닌데 탄력적일수록 머릿속에서 생각하면 되잖아요. 양은 더 가격은 덜 변하는 게 위로든 아래로든 그죠? 그렇게 간단하게 기억해야 돼요. 예, 수요도 마찬가지, 이쪽도 마찬가지. 탄력적일수록 양은 더 변하는 거예요. 예, 가격은 덜 변한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해야 일단 간단하게 기억을 해야 돼요. 기억할 때는 그래야 안 헷갈린다고.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정확한 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야 나중에 숙달이 되면은 이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어요. 헷갈리는 방식으로 공부를 기억하면은 예, 그러면 이제 상당히 이제 느려지게 돼 있어요. 됐죠? 자, 이게 지금 탄력성과 그래프가 끝나는 거예요. 이게 여기까지가 되어야. 근데 사실은 한편으로는 이제 이딴 짓을 왜 할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이딴 짓을 할까? 그러니까 이유가 있어요. 이런 게 다 이제 어떤 그 재화의 성격을 파악하는 거예요. 재화의 성격. 그 재화의 성격을 파악을 해야 그 재화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정책 같은 걸 세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먹는 식품은 탄력적인 재화예요, 비탄력적인 재화예요. 가격에 대해서 그 소리는 가격에 대해서 수량 변화가 많은 재화예요, 적은 재화예요. 식품은 비탄력적인 재화죠. 그 소리는 가파르다는 얘기예요, 완만하다는 얘기예요. 가파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재화는 공급이 증가하면은 가격이 이렇게 하락이 아니라 이렇게 하락이죠. 그러니까 폭락이에요. 폭락. 거의 폭락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을철에 배추가 풍작이다 그래보세요. 풍작. 그러면 갈아엎을 정도로 폭락이죠. 흉작이다 그러면은 가격이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폭등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지금 여기는 배추라는 말은 전혀 쓰지 않지만 사실 배추 같은 그런 재화는 이런 가파른 재화예요. 그런 재화는 공급 변화에 따라서 가격 변화가 크다고요. 이게 비탄력적인 재화니까 비탄력적일수록 가격 변화가 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재화에 대해서 정부 정책이 집중되어 있어요. 정부 정책이라는 게 대부분의 경우 사치재는 이런 성격이 강하거든요.
사주제에 대해서는 그런 정책이 별로 없어요. 그냥 뭐 탈세 같은 거나 막고 뭐 이런 정도만 하지. 이 생활에 직결되는 거, 이런 것들이 정부가 집중을 이제 관심을 두는 거거든요. 이런 거 잘못해보면 민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동료가 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 재화의 성격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탄력적일수록 가파르기 때문에 가격 변화가 크다. 우리 먹는 식품 같은 거 생각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런 거는 가격 변화에 대해서 수량 변화는 작잖아요. 뭐 가격이 올라가도 먹기는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가격이 떨어져도 배 터지게 먹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식품을 생각하면 식품 됐죠? 그러면은 아, 이 공급 변화든 뭐 어떤 변화에 대해서 균형량 변화는 크지 않다. 가격 변화는 크다 이렇게 와닿는다면 더 와닿는다고. 그것 때문에 한 거, 그것 때문에 됐죠? 자 그럼 이제 됐고요. 다음에 이제 탄력성과 판매 수입이에요. 일단 총 수입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제가 이거를 지난 순에 이렇게 그렸었죠. 한 가운데가 탄력도가 1인 점이고요. 여기가 무한대고 여기가 탄력도가 0이에요. 경제학에서 이거 여러분들 아무한테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한테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점에서의 탄력도를 계산을 할 때, 이건 참고로 들어두세요. 이게 여러분한테 더 기억을 각인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 탄력도, 요 점의 탄력도는 요 길이 분의 요 길이 해서 이게 분모 분자예요. 탄력도, 기하학적으로 탄력도를 계산할 때 요 점에서의 탄력도는 요게 분모, 이게 분자예요. 그러니까 1보다 훨씬 크겠죠. 요 점에서의 탄력도는 분모 분자 이렇게 해요. 한 가운데서의 탄력도는 분모 분자 같아요. 그래서 1이에요. 그럼 이쪽에서의 탄력도는 분모 분자, 이게 분모 길이가 더 길죠. 그러니까 1보다 작아요. 분모 분자 가면서 맨 끝에 가면 전부 다가 분모고 분자는 0이죠. 그래서 0이에요. 근데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분모 길이가 짧죠. 분모 분자, 분모 분자, 분모가 0이 되는 순간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수학에서 분모 0은 무한대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 수준이 높아질수록 탄력도는 커지게 돼요. 무한대가 돼요. 이렇게 그려도 뭐 별로 감흥이 없는 것 같네. 뭐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의사소통이 돼야 돼. 이게 왔다 갔다 교류가 돼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괜히 얘기했다 싶어요. 괜히 했어요. 이해했어요. 자 이게 무한대, 이게 0, 한가운데가 1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탄력 구간이란 얘기예요. 여기가 비탄력 구간이에요. 근데 수요자가 어떤 점에서 수요를 한다는 얘기는 이 가격에 이만큼을 수요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이만큼의 지출액이 발생해요. 예를 들어 100원에 한 개다. 그럼 100 곱하기 1, 이 넓이죠. 이렇게 반값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50원일 때 뭐 한 7개다 그럼 7, 5, 350원이죠. 100원보다 350원 넓이가 더 넓죠. 가격이 하락했는데 지출액이 더 많아진다. 이 소리는 이 넓이가 넓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굳이 계산을 안 해도 넓이로 판단할 수 있어요. 넓이. 넓이가 늘어난다는 것은 지출액이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이쪽으로 올수록 내려올수록 넓이가 늘어나요. 이쪽에서는 이쪽으로 갈수록 넓이가 늘어납니다. 이게. 그래서 가장 넓은 데가 어디라고요? 한 가운데 이게 가장 넓은 데요. 아니 가격이 하락하는데 왜 지출액이 늘어날까요? 지출액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판매업자 입장에서는 판매 수입이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수량이 더 크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냥 많아지는 게 아니라 단가는 내려가지만 수량은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그런 행동을 분명히 하실 거예요. 뭐 굳이 따지지는 않겠지만, 근데 경우에 따라 따질 수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더운 날씨에는 집에 이제 다 가가면은 이제 그 편의점 같은 데서 캔맥주 하나 탁 사가지고 버스에서 내려서 전철에서 내려서 따가지고 이제 마시면서 하는 거예요. 예. 시원하고 좋아요. 근데 그거를 허구한 날 하는 건 아니겠죠. 일주일에 그래봤자 뭐 한 두 번 정도 이 더운 날씨에는 그러면 한 3,000원 정도 될 거예요. 하나 한 캔에 1,500원 가까이. 그러면 이제 한 달 해봐야 12,000원이죠. 그렇게 예, 이게 제가 12,000원 쓴다는 얘기는 그 편의점에서는 12,000원의 판매 수입이 발생한 거죠. 수요자가 지출한 금액은 편의점에서의 판매 수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 마트에 대형 할인점에 갔더니 행사 가격이라고 750원에 하는 거예요. 행사 가격이라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많이가 아니고 짝으로 실어야죠. 짝으로. 24캔 짝으로 실어야 돼. 안 그래요? 24캔이 얼마 된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부터는 매일 한 캔이죠. 매일 한 캔이고 주말에는 기분 좋으면 3캔, 4캔도 마시죠. 별 지장 없잖아요. 그래서 3주 만에 동이 났어요. 3주 만에. 실제로 제가 경험한 거예요. 3주 만에 동이 났어요. 원래는 1주면은 3,000원, 1주에 3,000원, 4주 해봐야 얼마요? 12,000원이죠. 4주에 12,000원이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게 750 곱하기 24 이런 거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1,500 곱하기 12 하는 거고요. 3,000 곱하기 6 하는 거예요. 18,000원 이렇게 훨씬 빠르죠. 끝자리가 5일 때는 이렇게 더블로 더블로 하면서 반으로 반으로. 여러분 금방 계산해요. 예, 초등학생들한테 가르쳐주면 좋아해요. 예, 이런 거. 자, 3주에 18,000원이에요. 일주일에 6,000원 꼴이죠. 그럼 4주로 치면은 24,000원이죠. 반값으로 떨어졌는데 지출액은 더블로 늘었어요. 왜 이랬을까요? 가격은 하락했는데. 제가 거의 눈 뒤집힐 정도로 싫었단 얘기예요. 바로 막 눈 뒤집힌 거죠. 오, 반값이네. 이렇게 싫은 거죠. 가격 하락에 비해서 수요량을 크게 늘렸단 말이에요. 이게 탄력적으로 수요량을 증가시켰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출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은 여러분들도 어쩌면은 이게 동물적 감각으로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예, 근데 더 잘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박리담회 하는 사람들 있죠. 뭐 재래시장 같은 데 가면 막 박수 치면서 골라 골라 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싸게 팔면서 손님들을 끄는 거죠. 그런 재화는 탄력도가 어떤 재화란 얘기야? 1보다 큰 재화란 얘기. 1보다 큰 재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물어보면 탄력성 아세요? 물어보면 모른다고 대답할 가능성이 많겠지만 동물적 감각으로 아는 거죠. 쌀 가게에서 박앤세일 하는 거 봤어요? 쌀 가게에서는 박앤세일 하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하면 가격을 올릴까 국리를 해야 돼. 그게 다 탄력성에 의해서 달라지는 거예요. 됐어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 뭐 스마트폰이나 자동차나 이런 것들이 해외에서는 싸게 팔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비싸게 팔고 이런 것들도 다 탄력성 때문에 그래요. 해외에서는 경쟁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그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너네 회사 제품 아니어도 딴 회사 제품 많다 이거예요. 굉장히 수요자 입장에서는 대체할 만한 게 많아요. 탄력적인 상황이에요. 그런 탄력적인 상황에서는 가격을 낮춰야 손님을 끌 수 있어요. 국내에서는 경쟁 제품이 많지 않아요. 선택의 폭이 작아요. 그러니까 그런 전략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비난할 것만은 아니에요. 상황이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자, 어쨌든 탄력성과 판매 수입에서는 탄력적일 때, 자, 이제 정리해요. 정리. 수탄이 1보다 클 때는 뭐고요? 가격을 낮추어서 뭐를 높이고, 예, 판매 수입을 증가시키고, 수탄이 1보다 작을 때는 가격을 올려서 판매 수입을 증가시킵니다. 요 그림을 생각하시면 돼요. 예, 수탄이 1일 때는요, 가격을
올리든 가격을 내리든 판매 수입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안 돼요. 변화 없다라고 대답해야 돼요. 예, 여기서 이제 우리는 미분 개념을 사용해요. 미분 개념. 그래서 순간 변화는 제로라고 보는 거예요. 순간 변화는. 이제 이 넓이가 여기 약간 변하는 거 있죠? 그러면 이건 거의 변화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고요. 이렇게 이해를 해도 돼요. 이 직각삼각선이라는 거 아세요? 직각삼각선. 여기가 직각이고 쌍으로 그려지는 거. 이런 걸 이제 직각삼각선이라고 하죠. 예, 이런 이제 y는 x분의 100 이런 그래프 본 적 있나요? 언제 봤어요? 중학교 때 벌써 봤어요. 고등학교 1학년 9월 둘째 주 수업에 나와요. 믿거나 말거나. 자, 근데 x가 10일 때 y가 몇이에요? x가 10일 때 y가 10이죠. x가 5일 때는요? x가 5일 때는 더블이 돼요. 이게, 이게 반이 되면 이게 20이에요. x가 20일 때는요? x가 20일 때는 y가 5죠. 수요곡선 형태가 이럴 수 있어요. 이렇다면, 만약 이렇다면. 이제 쌍으로 나온 건 여기 이제 마이너스일 때는 여기도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마이너스는 필요 없고요. 하나만 그려도 쌍곡선이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만 그려도. 근데 여기에서 수요하면은 얼마를 지출할까요? 20원에 5개. 요 점에서 수요를 하면은 10원에 10개. 요 점에서 수요하면은 5원에 20개. 맞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가 100이기 때문에 x를 이쪽에 가서 곱하면 x 곱하기 y는 항상 100이라고요. x값과 y값을 곱하면 항상 100이라고. 어떤 점에서 계산을 하든 x 곱하기 y는 x 곱하기 y는 다 100이라고요. 그럼 판매 수입의 변화가 없어요. 어떤 점에서 하든. 그런 경우에 이 모든 점에서의 탄력도가 1이에요. 이 점에서도 탄력도가 1, 이 점에서도 탄력도가 1이에요. 그거는 이 직각삼각선의 특징은 이 점에서 접선을 그리잖아요. 이 점에서 접선을 그리면 이 길이 이 길이가 같아요. 이 점에서 접선을 그리잖아요. 이렇게 접선 그리, 요 점에서 접선 그리면은 뭐 어쨌든 요, 이 점에서 그리면 이 부딪힌 이 점 있죠. 그럼 여기 이렇게 여기서 만나면 이 점에서 이 점까지 거리하고 이 점에서 이 점까지 거리가 같아요. 아까 이거 그릴 때 항상. 그래서 항상 탄력도가 1이 돼요. 이게 경제학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직각삼각선의 경우에는 가격을 올리든 가격을 내리든 판매 수입의 변화가 없어요. 이게 탄력도가 1일 때 얘기예요. 근데 이런 직각삼각선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기에서는 순간 변화율, 미분 개념으로 하면은 탄력성의 변화가, 그 판매 수입의 변화가 없다라고 대답해야 돼요. 아셨죠? 예, 판매 수입이 이쪽으로든 저쪽으로든 줄어든다 그러면 안 돼요. 예, 미분 개념을 사용하기 때문에 변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자, 이게 탄력성의 응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탄력성이 다, 이런 것 때문에 탄력성 크기 결정 요인이 이제 또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탄력성 크기 결정 요인. 자, 요거는 뭐 어렵지 않고요. 이 교재를 좀 보겠습니다. 교재에서. 교재에서 보면 29쪽을 보시고요. 예, 29쪽에 탄력성 크기 결정 요인에서 동그라미 1번에 대체재 존재 유무가 있죠. 그 동그라미 1번에 대체재 존재 유무에서 그 옆에다가 마늘 닫자 써놓으면 돼. 마늘 닫. 대체재가 많을수록 어떻다? 탄력성이 커져요. 대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량을 많이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고려하는 기간이 길수록 그 옆에다가 길장자 써놓으면 되죠. 그 다음에 전체 소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클 대자 써놓으면 돼요. 예, 이게 소비 비중이 큰 재화는요, 가격이 올라가면은 사람들이 선뜻 이렇게 쓰기가, 소비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소비 비중이 작으면은 그 올라가봤자 별로 신경 안 써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군것질을 거의 안 해요. 한 달 해봐야 군것질 5,000원 정도도 안 될 거예요. 한 달 해도 5,000원 밖에 안 되는 경우에는 10% 올라가봤자 500원 더 쓰는 거예요.
20% 올라도 1,000원밖에 안 더 쓰죠. 그런 경우에는 뭐 별로 신경 안 씁니다. 뭐 그냥 사버리는 거죠. 그나마 제가 좋아하는 군것질이 새콤달콤인데 20년 전부터 제가 좋아했어요. 100원 할 때부터 했어요. 100원 할 때부터. 근데 그때는 1,000원짜리 한 장 주면 10줄을 줬거든요. 한 줄에 7알씩 들어있어요. 한 줄에. 근데 이거를 공부할 때 이렇게 독서실이나 도서관 이렇게 공부할 때 한 번에 10줄을 사서 다 까요. 이거를 한꺼번에 싹 까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제일 위에 한 개를 깐 후에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싹 하면 7개 한꺼번에 까져요. 그래야 빨리 깔 수 있어요. 한꺼번에 한참 걸려요. 이게 이렇게 이렇게 까놓고 쌓아놓고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좋아하는 게 딸기맛하고 포도맛. 근데 아니 이게 가격이 자꾸 올라가는 거, 이게 200원 올라갔잖아요. 막 더블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000원짜리 주면은 5줄밖에 못 사는 거죠. 그때까지는 그래도 5줄 정도까지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300원 올라가는 거예요. 막 헷갈리는 거 이제. 1,000원짜리 주면 이제 3줄밖에 안 주니까 결정적으로 이제 400원 올라갈 때 끊었어요. 이제 더 이상 1,000원까지는 2줄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끊었어요. 아 진짜 안 먹으면 먹고 싶었다니까 그거. 근데 요즘도 이렇게 이런 얘기하니까 또 어떤 분 또 사다 주셔 또. 그러면 또 냉장고에 갖다 놔야 돼요. 이렇게 누구면 안 되니까. 냉장고에 넣어놓고 먹는데 우리 애가 그거 먹으려 그래. 이건 아빠 거야, 이거는. 아 그게 비싸지니까 자꾸 내 용돈도 한계가 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자꾸 커지면은 줄여야지 어떻게. 그죠?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 자꾸 줄여야 돼요. 그다음에 그 4번에 재화의 가격 수준. 이거는 가격 수준이 높을수록 어때요? 가격 수준이 높을수록 탄력성이 커진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한자 써놓으면 어렵지 않다고요. 많을수록 길수록 클수록 높을수록 그리고 사치제일수록 소량 변화가 크죠. 아까 필수제일수록 소량 변화가 작잖아요. 사치제일수록 그리고 용도가 다양할수록 탄력성이 커지는 거예요. 또 시장을 세분할수록 맨 끝에 7번이 있어요. 넘어가면은 시장을 세분할수록 탄력성은 커지는 거예요. 그건 대체재가 많다는 얘기예요. 시장을 세분할수록 대체재가 많아요.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어서. 다만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건 그거 말고도 이제 신수탄 중공탄 적어놓고요. 신수탄 중공탄. 신규주택은 수요가 더 탄력적이고 중고주택은 공급이 더 탄력적이라는 거예요. 신규주택은 공급이 굉장히 비탄력적이에요. 새로 만들어서 내놔야 되니까 수량을 바로바로 증가시킬 수가 없어요. 그죠? 신규주택은 굉장히 공급이 비탄력적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수요가 더 탄력적이고요. 다음에 조심해야 되는 게 그 4번, 5번이에요. 반가로 2번에.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장기일수록 비탄력, 이렇게 돼 있죠.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라고 하는 거하고 고려하는 기간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고려하는 기간은 길수록 탄력적이에요. 앞으로 1년 동안 증가하는 양, 앞으로 1년 동안 증가하는 양, 앞으로 2년 동안 증가하는 양, 고려하는 기간이 길수록 탄력성은 커지거든요. 근데 생산 소요 기간은 뭐예요? 소요 기간. 만드는데 한 달 걸리느냐, 만드는데 두 달 걸리냐, 이게 소요 기간이에요.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은.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수록 1년 안에 만들 수 있는 양은 적어지죠. 그러니까 비탄력적이 되는 거예요. 이 생산 소요 기간이 길수록은 비탄력적이 된다고요. 요거 조심해야 되고,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할수록,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할수록 비탄력적이 된다는 거예요. 됐나요? 이렇게. 요거는 생산 요소 가격이 올라갈수록 공급자들이 상품을 만들어서 내놓기가 어려운 거죠. 자재를 이용해서 내놔야 되는데. 됐나요? 자, 요렇게. 나머지는 됐습니다. 여러분 보시고요. 좀 쉬고 이제 시작론 하겠습니다.